결혼, 명언, 마틴 루터. 좋은 결혼보다 더 사랑스럽고 친근하며 매력적인 관계, 친교 또는 회사는 없습니다. 충격, 천사와 대화주장, 노르웨이 공주 미국 무속인과 재혼, 노르웨이 공주와 신분 초월한 사랑, 전 남편 극단적 선택. 마르타 루이스 노르웨이 공주와 결혼하며 신분을 초월한 사랑으로 주목받았던 평민 작가 아르빈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BBC가 2019년 12월 25일 전했습니다. BBC 방송은 아르빈의 대변인이 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47세의 생을 마감했다고 보도했죠. 다수의 소설과 희곡을 쓴 작가인 벤은 2002년 루이스 공주와 결혼했지만 2년 전 이혼했는데요. 노르웨이 왕실은 성명서에서 벤은 수년 동안 우리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우리와 함께 따뜻하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벤은 공주의 신랑감으로는 논쟁의 대상이 됐으며 단편 몇 편만 발표한 삼류 작가에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약물에 취해 성매매를 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물의를 빚었습니다. 2017년 12월 벤은 미투를 언급하며 영화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노벨 평화상 콘서트 후에 자신을 더듬었다고 폭로했는데요. 벤은 스페이시가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부적절하게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하랄드 9왕과 소냐 왕비는 성명을 내고 고인이 오랜 세월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부였고 우리에게 따뜻하고 좋은 기억을 남겼다며 그를 알게 돼 기뻤고 우리 손주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것에 큰 슬픔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스 노르웨이 공주와 벤은 2002년 왕족과 평민의 결혼으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루이스 공주는 벤과 결혼하기 위해 공주 전하라는 호칭을 비롯해 왕족의 특권을 포기했었죠.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2017년 끝을 맺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마우드, 레아, 엠마 등 세 딸이 있지만 루이스 공주와 벤은 2016년 빌고를 시작한 뒤 이듬해 이혼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천사와 대화 주장, 노르웨이 공주, 미국 무속인과 재혼. 천사와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노르웨이 공주가 영적 존재와 소통한다는 미국의 무속인과 재혼했습니다. 메르타 루이스 공주는 8월 31일 노르웨이의 유명한 피오르드 관광지인 에이랑 에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육대를 이어온 샤먼, 즉 무속인이라고 자칭하는 듀럿 베럭과 결혼식을 올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랄 5세 국왕의 장녀 메르타 루이스 공주는 이번이 재혼인데요. 그는 2002년 작가였던 아리 미카엘 벤과 결혼해 세 딸을 두고 있습니다. 벤과는 2017년 이혼한 뒤 아는 이의 소개로 베럿을 만났고 두 사람은 2022년 6월 약혼했죠. 이날 결혼식은 사흘에 걸친 식전 행사지 마지막 행사로 준비된 것으로 행사에는 최근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하랄 5세 국왕과 소냐 왕비 등 가족들과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연예인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잔디밭에 친 큰 천막에서 열린 결혼식 행사에서 노르웨이와 미국에서 온 가수와 연예인들이 축가와 찬송가를 부르는 등 흥겨운 공연을 펼쳤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결혼은 이전부터 신비주의적 언행으로 주목받던 이들의 결합이어서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루이스는 스스로 천사와 대화할 수 있고 예지력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책을 내고 강연도 해왔습니다. 또 배로도 다양한 영적 존재와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무속인입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된다며 $220, 약 29만 7천원짜리 메달을 온라인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베럿은 결혼 뒤 공식 왕실 직위도 갖지도 왕실 업무를 하지도 않을 계획입니다. 루이스 공주는 앞서 2022년 약혼 뒤 공주 직함은 유지하되 공식 왕실 업무를 중단하고 직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로 했었죠. 그러나 올해 초 이번 결혼을 겨냥해 자신의 왕실 직위가 들어간 주류 상품을 출시했다 왕실의 경고를 받고 이를 수정했습니다. 앞서 이들 커플은 영국의 연예 주간지 헬로와 계약을 맺고 결혼식 사진 독점 출판권을 넘겼으며 영상물 권리는 넷플릭스에 팔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성경의 10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